How are you feeling today? It's fine? 예. 제가 오늘 이책 뭐 보여드리나요? How are you feeling? How are you feeling?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이 책은, 바로 feeling. 감정, 기분 책인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릴 건 아니고요. 이 책도 보시다시피, 겉면에 보시다시피, 과일이나 채소로, 정말 재미있는, 모형을 만들었어요. 동물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이 책인데요. 바로 이 작가가 만든 똑같은 책이 있는데요. 섹스턴 프리먼이라는 분, 저스터 애플리 분이 사진 작가까지 같이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도그푸드는 바로 과일하고 채소 가지고 다 도구에 관련된 도구를 만들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제가 이책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고 아이들 신기해할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드렸어요. 초창기에 읽어드렸는데요. 글도 많지 않아요. 정말 쉽고 아이들 그냥 눈으로 눈요기하고 정말 즐거운 책인데요. 특히 개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더더욱 좋아하겠죠. 그래서 소개해드렸으니까 제가 나중에 링크까지 해드릴 생각인데요. 링크 해드릴 테니까 꼭이책 한번 봐보시고요. 제가 이책 소개하려고 덧글해드린 게 아니고 보세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왜이책 먼저 소개해드렸어요? 예. 아이들 도그 사랑, 개 사랑하는 캣사랑도 많지만 도그 정말 키우고 싶어하죠. 저희 아들도 아, 엄마, 개 키우자, 뭐 키우자, 뭐 키자 하는데, 저 정말 질색이거든요, 8세. 그래서 못 키우고 있는데요. 집도 좁고, 사실 저는 동물 애호가 아니에요. 이렇게 개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동물인데요. 참, 키우기도 많이 키우시죠, 요즘은 애완동물로. 아, 그런데, 그래서 정말 제가 준비했습니다. 눈치채셨죠? 오늘 왜 이렇게? 예, 바로 도그에 관한 책 제가 있는 책좀 모아봤는데요. 그래도 재밌는 책이에요, 다. 그래서 여기다 뽑아놨어요.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기 참 힘든데 도그푸드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말 유명한 책, 버크 조지. 지더라, 조지야! 이 책, 뭐, 말씀드리기도, 드리면서부터 웃음이 나오는데요. 아이들, 수의사 얘기도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 조지가 바로, 응? 엄마가, 버크 조지! 지서봐, 조지야! 그러는데, 미야우! 이렇게 해서 큰일 났다 해서 수의사한테 데려가는 이야기. 그래서,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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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해가지고, 동물을 하나하나씩 꺼내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웃기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죠. 예. 우리 한글책으로도 나왔던 거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이 책하면 이렇게 꺼내고 꺼내고 동물을 꺼내고 꺼내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아, 저이책 하면은 전 그거 생각나요. 그 있잖아요. There was an old lady who swallowed fly인가요? 뭐그책 꺼내는 그 책이 참 많이 연상되는 책인데요. 저에게는 자, 나중에는 다 꺼냈더니 어떻게 해요? 조지가 드디어 하고 개소리를 냈습니다. 그 엄마는 오호호호호호 너무 좋아서 개로 정말 기뻐하죠. 근데 나중에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되나요? 너무 기뻐서 이렇게 수의사까지 핥아주고 이제 고쳤어 고쳤어 이렇게 나온 동물들 다 나와요. 근데 집으로 데려가는 길에 어때요? 조지가 엄청 많은 사람들을 보내요. 와 진짜 많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따라! 헬로! 이러고 짖네요 엄마한테. 아, 이렇게 재밌는 책이고요. 다음 책은 Stray Dog. 바로 Stray Dog는 길잃은 길가에서 떠돌아다니는 Stray Dog이잖아요. 바로 이 책도 칼데콧 아너상도 수상했네요. 이 책, 그림이 참 이렇게 수채화풍으로 멋지게 돼 있고요. 가족이 놀러 가서
기르는 덕이 이렇게 냄새 맡고 먹는데 오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스트레이 덕이 있어서 얘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요. 근데, 집으로 데리고 왔나요?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이 덕을 잡는 또그 사람이 있어요. 데리고 가려고 막 그러는데 애들은, 아니에요, 우리 집게예요. 이거 봐요. 막 이러면서 걔를, 달라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그 보안관이, 걔를, 너네 집게야? 그러면서 주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막 씻어주는 이야기. 그래서 집에서 개 공원에 가서 산책도 시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Willie settled in where he belonged. 이렇게 해서 결국 키우게 된다는 이야기. 그 스트레이 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책. 그리고 버스터. 바로 데니스 플레밍의 책인데요. 뭐 펀드, 스몰 펀드의 책 작가예요. 그 작가님의 책인데 이 책도 재미있죠. 바로 버스터라는 덕인데요. 아주 한 몸에 사랑을 받고 자기 먹이 책이 자기 푸드 그릇에도 바로 버스터 버스터 이렇게 두개 물그릇에 쌓여 있고 아주 재밌게 즐겁게 살고 있는 덕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한 박스가 하나 도달합니다. 그러더니 뭐가 나와요? 그 박스에서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스에서 의외의 것이 나오죠. 바로 캣이 나옵니다. 이 캣이 저희 지의 관심을 버스터의 관심을 끌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도 버스터는 싫죠. 에이 구찮아. 나너 이상 더 이상 너나못 참겠어 하고 버스터를 이또 배티를 캣 배티를 지겨웠고 귀찮아서 떠납니다. 어떻게? She changed the station on Buster's radio. That was too much for Buster. 버스터가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채널도 있는데요. 춤추고 난리 났었는데 그 채널까지 이캣 배티가 아예 바꿔버립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해서 집을 떠납니다. 역시 집 떠나면 고생이죠. 결국은 집 떠나서 좋은 것을 보는데 결국은 길을 못 찾아요. 길을 잃게 되는 이야기인데 막이 보세요. 약도까지 나와요. 버스터의 집이 어딘가요? 도대체. 그러면서 집을 찾아오는데 고생하지요. 이 버스터가 집 찾아서. 근데 결국은 오다 오다 보니까 요 캣의 나무를 지표 삼아서 오는데 그 나무에 이 배티 캣이 반겨주고 있어요. 그래도 반겨주는 놈은 그 캣이네요. 귀찮게 생각했던.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지낼까요? 재밌게 지내겠지요, 둘이. 그런 재밌는 책 바로였고요. 그리고 해리 The Dirty Dog은 너무 유명해서 또 뭐, 바로 키 골자는 이거죠? 이렇게 하얀 덕이었는데, Dirty Dog. 아주 밖에 나가서 노는, 탄광촌에서 논것 같이 놀아서, 그 시대는 또 이런 탄광촌 시대였던 것 같긴 해요, 배경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놀다 보니까 더럽게 돼서 집주인이 어떻게 이 해리를 해리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책 몰라, 주인들이 몰라보는데 해리를, 우리 집, 너희 집게 맞아, 해리 맞다고 하면서 별짓 다 합니다. 이렇게 신용을 하고, 너 맞다고 막 뛰고 난리 칩니다. 그래도 못 알아보는데 결국은, 애들이 데리고 와서 이 개를 집에서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을 그렇게 싫어하던 해리였는데요. 아이들이 목욕시키면서, 뭔가 해리 같아! 느낌 감지하죠? 우리 해리 맞는 것 같아! 해서 목욕시켜주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이 스펀지로 박박 목욕시켜주고, 우리 해리 맞았네! 하면서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해리도, 정말 이렇게 좋은, There's nothing like home 같은 편안한 자세로 돌아오게 된다는 해리 더 더리 독. 또 dog breath.
참을 수 없죠. 이 책. 댄 필기 책인데요. 아유, 자꾸 웃음이 나와요. 도그 브라스는 사람도 입냄새 나잖아요. 개도 입냄새 납니다. 그런가 봐요. 개안 키워서 모르는데. 그렇게 너무 지독해서 여기 보세요. 모나리사 패러디 그림도 나오네요. 그렇게 지독해서 다들 아우 어디가나 동네에서도 천덕꾸러기 개입니다. 냄새가 지나갈 때마다 냄새 나요. 가족 식구도 아유 이를 어째 어떻게 하지? 그림 너무 재밌죠. 그래서 어쩔지 모르는데요. 그렇다고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던 어느 날 대반격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 뭐가 나타나요 집에? 짜라라. 예, 도둑이 나타납니다. 도둑이 나타나는데요. 도둑이 어떨까요? 이 해리의 냄새를 맡고 어떻게 됩니까? 기절합니다, 기절. 결국 도그 브라스 때문에 기절하게 되는 도둑으로 인해서 도둑이 잡힙니다. 얼마나 동네 신문에도 납니다. 와, 개가 도둑을 잡았어 하면서 이 가족은 정말 더 이상 이 개를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오죠. 아, 그래서 우리는 봐요. 재밌는 이야기 끝에 Because life without Harry군요. Holy 참. Because life without holy toys is just wouldn't make any sense. Make sense가 어떤 이치에 맞는 건데요. Wouldn't make any sense로 바꿨어요. 이개 없이는 어떤 Wouldn't make any sense. 냄새, 향도 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아, 정말. 아, 제가 괜히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도그 하면 닥터 도그를 빼놓을 수 없죠. 베네콜, 바로, 아래서 아기가 나왔어요. 있잖아요. 그 책. 그책 작가인데요. 닥터 도그도 바로 우리 집안의 의사입니다. 걔가 의사예요. 그래서 집안의 각자의 아픈 곳을 다 치료해줍니다. 집 주치의가 되는 거죠. 어우, 그래서 이렇게 막 머리에 뭐난 것도. 그런데 예. 똥 얘기도 나오고 뭐 변기도 나오고 이게 영국 호주 작가인가 그래요. 그래서 영국 영어 루가 바로 화장실 뭐 이런 건데요. 예, 그런 재미있게 볼수 있는 뱅 결국은 뭐가 날아가는데 이렇게 저도 읽은 지는 좀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결국 이렇게 집안 식구들 다 주치의로 치료해주다 이 닥터 독이 병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병이 나서 결국은 아, 나 이제는 휴가를 떠나야 돼. 그 집으로 안갈 거야. 주치 그만할 거야. 하고 이렇게 휴가를 가는데 집 식구들은 어떨까요? 자꾸 해리래요. 근데 닥터 도그를 그리워하겠죠. 그리워하는 식구들이 자꾸 닥터 도그를 찾아서 오나요?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이야기 알 거고 이 닥터 도그 빼놓을 수 없는 책. 아, 마지막으로. 이 책은 The Five Dog Nights인데요. 작가 보세요. 엘린 크리스탈로. 어디서 들어보셨죠? 바로 그 유명한 엄마들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Five Little Monkeys 있잖아. Jumping on the bed 있잖아. Bump his head. 아우, 오래돼서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그책 엄청 읽어줬는데도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 작가입니다. Five Dog Nights은, 정말, 그렇게 글밥 보세요. 좀 있는데요. 이책주 골자는요. 늙은 할아버지가 One dog night, two dog night, three dog night 이러면서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나요? 바로 아이고 읽어드리려니까 어디 갔냐? 바로 보여드리려니까 아 이렇게 One night 날씨가 그렇게 안 추울 땐 원독이 나이 돼서 독에 하나를 가지고 이불로 삼아
잡니다. 그리고 two dog night, 좀더 추운 날은 이렇게 two dog가 오고요. 아주 추운 날은 five dog night 해갖고, 다섯 그 마리의 dog가, 오, dog를 이불 삼아, 이불이 필요 없는 할아버지 얘기예요. 근데 동네 아줌마, 할머니들이, 이렇게 추운 날은 그 할아버지 블랭킷이 필요해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따라라, 보니까는, 베개가, 이불이 필요 없습니다. 도그들이 다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오늘 추운 날이어서, 이 블랭킷 당신을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아유,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 나 블랭킷 필요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고, 그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 책이 은근히 재밌어요. 그래서, 아, 우리 아들에게 읽어준 지가 오래돼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줄까 하고 다시 꺼냈던 책. 바로, One Dog, The Five Dog Night. One Dog Night. 이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아, 이상으로 오늘, 도그 책, 이렇게, 아, 쟤는, 아까 그 도그책 중에서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기 없는데, 아우, 그 책, 찾다 못 찾았어요. 바로 스티븐 켈로그의 책, 핑크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핑크톤이라고 기억나는데, 아까 그, 개를 잡던 도그 브레스 하면서 얘기한다는 게 까먹었는데요. 그 핑크톤 얘기가 바로 스티븐 켈로그 제일 재밌는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쓴 핑크톤이라는 개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정말 재밌는데, 그 책도 바로 개를 잡는 아주 말썽꾸러기 개가, 도둑을 잡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떠올랐는데요. 그책 없어졌어요. 어쨌든 이렇게 개책만 좀, 워낙 개책이 많으니까 재밌는 책으로 뽑아봤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들이니까 볼수 있는데요. 개책에서 마무리하자면, 바로 이 책은 개책이 아니에요. 아, 이거 읽어드리려고 준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자꾸 미뤄지게 되는데요. 이 책은 개책이 아니라 이렇게 옷에 관한 Get Dressed 옷에 체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끝에 작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책개 때문에 지어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옷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뭐가 나오나 하면요. 바로 이 책이 이 부분입니다. 개는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요. 그런데 다른 동물은 예, 글쎄요.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그래서 Animals should definitely not wear clothing인데요. Animals should definitely wear clothing 하는 건 바로 도그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아,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도그에 대해 관한 책 어떠신가요? 예, 저도 새롭게 오래된 책도 꺼내보면서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 관련된 책, 그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즐겁겠네요. Bye. See you next time. Thank you.